기암 절벽에 매달려 산천을 품은 암자가 보입니다. 고즈넉한 풍경과 달리 손이 바쁜데요. 마침 동지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반죽을 반죽 해가지고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착착 지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알심을 비빌낼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많이 지대야. 네. 밭죽에 들어갈 찹쌀 경단을 만드는 중인데요. 예부터 우리 민가에서는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으면 나쁜 기운을 없앤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행자 시절부터 공양 수행을 해오신 주지 스님도 손을 보태시는데요. 옛날에 뭐 했던 거 이런 거. 예전에 이게 많이 하지.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절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그 두 알씩을 같이 이렇게 돌리잖아요. 비비는 것을. 어린 시절 경단 골라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좀 다 못 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 많이 못 먹으라고 한 것 같아. 그 저기 나이 수대로 죽거든. 10살이면 10개 주고.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럼 70이면 70개 드려야 되잖아. 그렇게 주지도 않으면서 드리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리밖에 안 주대요. 그래갖고 새알 한 개 더 먹고 싶어서 얼른 나일 먹었으면 했던 코올리게 시절이 생각납니다. 맛있는 팥죽을 만들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것이 팥을 삶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센불에 하다가 중간에는 약불 하셔야 돼. 중불. 너무 센불 하면 이게 팥이 안 퍼지니까. 한 그릇이 완성되려면 최소 15시간 이상 걸리는 까다로운 음식이 팥죽인데요. 암자 공양간에 팥내음이 가득 퍼집니다. 이 암자의 주지인 수완 스님은 30년째 팥죽 공양을 하고 있는데요. 푹 삶아진 팥을 체에 걸러 앙금과 팥물을 분리해 줍니다. 사진 찍을 게네. 껍질째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앙금을 걸려내는 게 더 부드럽고 맛나요. 껍질을 갈아서 하는 걸 까끌까끌해. 별 맛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